아, 전 시간에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얼굴 윤곽을 좀 한번 잡아봤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갈 거를 이제 요 얼굴 부분에 굴곡이나 요런 라인들을 좀 한번 잡아볼 건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이제 얼굴 요 이제 눈동자 라인이 있고요. 그 안에 쌍꺼풀이 들어가는 요 부분. 이 라인을 타고 이렇게 코까지 올 겁니다. 코에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또 내려가서 이런 형태로 모양을 또 잡아줄 거고요. 인중으로. 그리고 요 눈, 요 라인에서 또 이렇게 들어가서 얘는 여기 입술까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들어가질 겁니다. 자, 먼저 요 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얘는 또 요렇게 이제 모양이 만들어져야겠죠. 시작할게요. 먼저 여기 라인을 좀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 엣지 셀렉션 모드로 가서 이 라인을 좀 지워 줄 거예요. 아, 이 라인을 먼저 지우기 전에 라인부터 좀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프 툴로 여기서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라인 놓고 얘는 지금 여기 삼각형이 만들어진 요 부분 있죠? 요거는 컨트롤 딜리트로 지워 줍니다. 계속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또 나이프 툴로 자, 여기 눈 앞부분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중간에 여기 한번 찍어주고 인중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먼저 요두 라인을 넣으셨으면은 여기 두 라인을 넣으셨으면 자, 측면 부분에도 그 라인 부분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일단, 자, 여기 이제 코 부분 이렇게 들어오기는 할 건데, 요거 코 부분부터 좀 놓고 나서, 들어갈게요. 지금 넣으려고 했는데, 코 부분 놓고 나서 하는 게좀 나을 것 같아서, 자, 다시 나이프 툴로, 이번에는 여기를 이렇게 삥 돌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미간부터 이렇게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돌리고 여기 쌍꺼풀 부분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코까지 내려줄게요. 이렇게 얘도 중간에 한번 찍어주시고 이렇게 지금 여기 어느 부분이냐면 이렇게 라인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선정리 요즘 진행할게요. 일단은 여기 정면에서 봤을 때요 부분의 라인들이 좀더 둥글게 표현이 되게끔 자, 요 점들을 위치 조절을 해서 좀 둥글게 이렇게 좀 표현을 해줄게요. 쌍꺼풀 부분도 좀잘 잡아주시고. 여기 쌍꺼풀 부분하고 얘도 이제 약간 눈요 부분이 여기 아래쪽에 살짝 들어갑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겹쳐서 잘 보이진 않지만 그림자 같이 조금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라인 좀 맞춰주시고. 그다음에 그 주변 부분도 이렇게 살짝 조금씩 움직여주면서 정리해주세요.
곡선이 부드럽게 이어져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측면 보시면서 이제 Y축으로만 움직이는 겁니다. Y축. 여기 눈 위치에서부터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안쪽에 있는 것부터 GY 눌러서 안으로 좀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렇게 요 라인에 맞춰서 따라 들어갈 거예요. 여기 지금 측면 보시면은 여기 요렇게 라인이 좀 보이거든요. 요 라인. 요 라인에 맞춰주지는 않을 거예요. 요 라인에 맞춰줄 게 지금 요 부분인 거죠. 요거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안쪽으로 들어가져 있는 부분. 요것부터 정리해 줄 겁니다. 가능하죠? 축으로만 요렇게 안으로 넣어줄 거고요. 얘네들은 요코 부분, 코 여기 요렇게 되어 있는 요 부분, 요 라인에 들어갈 거예요. 요 라인에 맞춰줄 겁니다. 아, 요거보다 좀더 안쪽에. 여기 코 부분이 아니라 요거는 여기 코하고 사이에 들어갈 거예요. 사이에. 사이에 들어갈 거예요. 안으로 넣어주시고, 측면에서 봤을 때는 면이 굉장히 얇게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요 부분 쌍꺼풀에서 나오는 요 라인 있죠? 쌍꺼풀에서 나오는 요 라인 요거 안으로 넣어서 코 옆에 라인으로 맞춰줄 겁니다. 여기 이제 쌍꺼풀 부분이니까 얘네들은 좀 이렇게 안으로 넣어줘야겠죠? 여기서 이렇게 한번 꺾어줄 거라서 얘는 조금 앞으로 튀어나오고 얘네는 안으로 살짝 들어갈 거고요.
요런 인중 부분 모양도 이제 얘를 보면은 여기 밑에서 보면은 여기 코 밑에 인중하고 만나는 요 부분에 지금 제 거는 들어가져 있는데 여기는 좀 평평하게 잡아줄 거예요. 얘는 좀 평평하게 잡아줄 거고 이렇게 그리고 아래쪽 아래쪽으로 들어가면서 요 가운데 있는 요 점이 홈테 인중 부분이죠. 인중 부분의 이 점이 안으로 들어가고 이 옆에 있는 요 점이 바깥으로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야 인중이 좀 들어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점점 이렇게 들어가지게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는 무조건 Y만이에요, 측면에서는. 자, 이번에는 입술 들어갈게요. 입술은, 자, 여기 또 입술 모양을 그려줄 거예요. 입술 모양을, 자, K 눌러서, 자, 이렇게, 여기 중간에 한번 찍어줄 겁니다. 여기 사각형. 이렇게 라인 하나 넣어주실 거고요. 그리고 아랫입술도 여기 가장 많이 튀어나온데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먼저 여기서 이제 라인을 좀 정리해 주고요.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이런 점들 라인 한번 정리해 주고 그리고 나서 입술 모양 다듬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떨어져 있죠? 코 옆에 이 부분 떨어져 있는 거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밑으로 여기까지. 여기 여기까지 갈게요. 여기 입술 끝쪽으로. 그다음에 아랫입술은 턱으로 그냥 밑으로 내려주세요. 이렇게. 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코 부분 보면은 여기 이제 콧구멍이 좀 있을 거예요. 콧구멍. 콧구멍 부분을 좀 만들어 줄 건데 여기는 자, 이렇게 여기에 사각형으로 이렇게 다듬어 줍니다. 이렇게 모양. 여기 코 부분에 이렇게 면 사각형 만들었으면 여기 면 지워주시고, 그두개 콧구멍 지워주시고요. 페이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콧구멍은 정확하게 이 콧구멍 모양이 나온 거는 아니니까, 그냥 이 상태로 두면서, 자, 밑으로 입술 부분으로 연결을 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입술 부분에 라인 만들어 놓은 거. 그다음에 여기 인중 부분에 라인 넣어줄 거 이렇게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만 넣을게요. 여기 밑에 구멍 뚫어주고 나서 정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 정리해 주세요. 여기 인중에 라인이 하나 더 들어올 겁니다. 가로로 된 라인이 하나 더 들어올 거니까.
자, 여기서 이번에는 자, 측면 보고 모양을 좀 다듬어 주겠습니다. 여기 코요 부분에서 시작하는 요 라인을 따라서 자, 요렇게 라인을 넣어 줄 거예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 줄 거니까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입술. 얘네가 이제 가장 앞에 튀어나와 있어야겠죠? DY 눌러서 앞으로 당겨주시고. 이렇게. 얘가 안으로 들어가져 있는 거고, 얘가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얘가 제일 많이 튀어나오는 애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앞으로 좀 빼주시고. 이 정도. 얘네는 둥글게 이제 뻗어 나올 겁니다. 여기 측면 아랫입술도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요 입술 부분보다 이제 주변에 요 라인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K 눌러서 여기 인중부터 이렇게 갈게요. 제가 여기 라인 하나 더 들어갈 거라 그랬죠? 이렇게 와주시고, 뒤로 돌립니다. 이렇게. 어디? 여기 근육, 여기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 아랫입술 안으로 들어가는. 그림자 만들어지는 부분이죠. 여기까지.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자, 여기 지금 현재 삼각형이고요. 얘는 지금 오각형입니다. 이거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얘를 이쪽으로 얘한테 머지를 해주시면 돼요. 머지. 자, 그래서 요 점을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른 다음에 얘를 선택을 해서 단축키 M을 누르면 머지입니다. 제가 M, L을 누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M이라는 기능 안에 Accent, 뭐 Ecos,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글씨마다 밑에 언더바가 들어가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단축키예요. 그래서 M, L을 누르시게 되면은 N 라스트로 붙으면서 자, 여기 사각형 만들어 여기 라인 면이 없어지고 사각형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선 정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뭐 퍼즐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삼각형, 사각형 맞춰주는 거는 이렇게. 자, 이번에는 여기 입술. 요 입술 부분. 자, 나이프로. 자, 요렇게 면을 만들어주세요. 여기 이제 입술 요 부분 이제 구멍을 뚫어줄 거라고 그랬잖아요. 요 부분 이제 구멍을 지우겠습니다. 여기 네개면 지워주시고요. 딜리트, 페이스 이렇게 지워주시고 여기 지금 라인이 없는 부분들 밑으로 연결을 해서 라인이 가다 끊긴 부분이나 없는 부분 자, 다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자, 이렇게 라인 다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입술 가운데 붙는 부분, 여기 점만 이동을 해서 이렇게 살짝 달라붙게끔 이 정도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긴 살짝 이렇게만 벌려주시고, 어차피 여기 앞쪽에서는 닿지 않을 거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맞닿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벌어진 상태로 모양을 다듬어 주시면 되겠어요. 여기 측면에서도 보고 이 부분 여기 라인 이렇게 넣어줬고요. 여기 다 넣었어요. 그러면은 요 점들만 위치 이동을 해가지고 위치 이렇게 위아래로 이동을 해서 여기 이제 좀 맞닿게 살짝 맞닿게만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 부분 조금 더 이렇게 옆부분만 이렇게 좀 모아주시고 참고해서 모양 다듬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여기 입술 부분, 요렇게 이제 요 테두리 라인을 좀 넣어줄 겁니다. 일단은 먼저 Ctrl R을 눌러서 여기 라인 요렇게 하나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일단 요 앞부분부터 입술 둥글게 보이게끔 잡아주겠습니다. 자, G, Y 눌러서 앞으로 빼주시면 좀 둥글게 이렇게 잡히겠죠? 그거에 맞춰서 옆에 있는 라인도 빼서 둥글게 다듬어 줍니다. 그 부분.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살짝 얘네가 앞으로 조금 더 나오면 되니까
이 와인으로 해서 좀 이렇게 앞으로 당겨주시고, 그러니까 라인이 어떤 형식이냐면은, 이렇게 라인이 들어와서 여기를 좀더 얘도 앞으로 당겨서 좀더 둥글게 만들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게끔. 말려 들어가는 모양으로 좀 잡아주시고, 정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 옆에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게. 이렇게 들어가게 다듬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듬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입술 요 라인 안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오, 네. 그럼 입술 모양이 지금 여기 측면 봤을 때 얼추 잡혔고요. 정면 봤을 때도 얼추 잡혀서 이렇게 퍼스펙티브 뷰로 보시게 되면, 자, 이 모양이 지금 현재, 자, 지금 눈, 코, 입이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 모드로 가서 마우스 우클릭, 요 쉐이드 스무스. 마우스 우클릭해서 쉐이드 스무스를 주시면요. 지금은 면이 이렇게 꺾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가 이렇게 부드럽게 면이 만들어지죠. 얼굴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눈, 코, 입 부분이 아직 코는 저희가 건들지는 않았지만 지금 눈하고 입술 부분은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왔죠. 여기다가 여기 모디파이어에서 여기 모디파이어에서 자, 미러 기능까지 넣어주시게 되면요. 여기 미러 기능까지 이제 넣어주시게 되면은, 자, 반대편에도 이제 생기니까 얼굴이 나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여기 이제 코 부분에 라인이 너무 없어요. 코 부분에 라인이 너무 없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눈 만들어줬고, 입술 만들고, 중간에 생긴 라인 정리하면서 이제 코 다듬고, 그다음에 다시 눈부터 이렇게 눈, 코, 입 이렇게 하나하나씩 들어갑니다. 자, 코 부분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제가 아까 전에 라인 정리가 되면서 위아래 움직이면서 여기 측면에서 위치 굴곡이 약간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점을 잡고 좀 정리해 줍니다. E, G, Y 약간 굴곡이 있어요. 사람 코처럼 중간에 뼈가 있어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매끈하게 이렇게 미끄러지게 둥글게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 좀 다듬어 주시고, 자, 여기 이 부분에 라인이 없으니까 여기를 좀 코끝 부분 좀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면에서 보시면은, 자, 오각형, 육각형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할게좀 있습니다. 라인을, 뭐, 요런, 여기 보시면은, 라인을 요렇게 빼줄 거냐. 이렇게 빼고, 라인을, 여기 좀 잠깐 봐주세요. 라인을 위로 이렇게 빼고, 얘를, 자, 요렇게 연결을 해줄 거냐. 그러면은 이제 볼 쪽으로 라인이 안 생기고 이쪽에 사각형이 정리가 되죠. 얘야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안 가고 얘를 자, 요런 식으로 이쪽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연결을 해줄 거냐? 이런 식으로. 아,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줄 거냐? 볼 쪽으로. 여기에 이 부분에 지금 보시면은 면이 없기 때문에 여기 면이 널찍하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이 하나가 더 들어가줘야 좋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기서는 라인이 이렇게 하나 또 만들어져요. 어차피 눈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가 저 같으면은 요런 상태의 면을 좀 만들어 주는 게더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요 부분 라인이 여기서 요렇게 빠져나 옆에 볼 쪽으로 빠져나올 거냐 아니면은 콧날 부분 모양을 만들어 준 형태로 가줄 것이냐. 요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지금 요 방법 요 지금 두 번째로 보여드린 요 방법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이렇게 라인 볼 쪽으로 해서 하나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주시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넘겨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볼이 지금 너무 면이 커져서 얘를 그냥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줄게요. 현재 오각형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부분에 이렇게 라인 하나 넣어주시고 또 하나는 여기로 루프컷으로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죠? 얘는 굳이 라인을 하나하나씩 다 찍어주는 게 아니라 루프컷으로 여기 하나 넣어주시면 자 이렇게 면이 생기고 얘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져 있는 게이 부분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라인 넣으셨으면은 자, 또 정리해 줍니다. 여기 둥글게 모양 또 다듬어 주시면 되겠죠? 콧볼 부분 둥글게 또 다듬어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얘네도 선이 둥글게 이어지게끔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라인이 또 생겼으니까 이 라인 부분은 이제 측면 보면서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좀 간격을 넓혀주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어차피 라인이 뭐두줄 정도 더 들어가기는 할 건데, 여기 요 부분이 라인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살짝 밑으로 내려주겠습니다. 내려주고 좀 정리 좀 해줄게요. 간격을 조금. 이제 면 크기가 주변하고 좀 비슷비슷하게 좀 가주는 게 좋아요. 비슷비슷하게. 아직
면이 다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좀 비슷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지금 콧등이 굉장히 평평하죠? 이렇게 콧등이나 여기 입술 부분이나 턱이나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굉장히 평평합니다. 여기를 살짝 조금씩 넣어줄 거예요. 얘네들을. 여기 좀 넣어서 여기를 이제 GY를 Y로 이렇게 좀 넣어서 둥글게. 이 부분들 뼈죠? 여기 평평하지 않게끔. GY 넣어서 이렇게 둥글게 좀 잡아줍니다. 어차피 여기 라인이 또 들어갈 거예요. 라인 또 들어갈 거라서 그 이마 부분도 살짝
여기 가운데 이렇게 얇게 들어가져 있던 라인을 약간 좀 외곽 쪽으로 빼줘야겠네요. 이렇게 살짝 벌려주겠습니다. 자, 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이 콧구멍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콧구멍도 자, 요 라인을 좀더 활용을 하기 위해서 자, 여기 나이프 툴로 K로 여기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어디까지? 이간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기 이제 퍼스펙티브 뷰로 가서 이제 요 라인을 좀더 안으로 넣어주는 거죠. 요 콧날 부분.
이렇게 콧날 부분 좀 둥글게 다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